저는 지금 택시를 탔습니다. 아침 9시에 택시를 타고 백색사원 왓 롱쿤에 가서 2시간 보고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가격은 600바트입니다. 호텔에서 예약을 해줬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마 그룹 투어보다 좀 비싸긴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서 사원을 둘러보고 다시 같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600바트면 한국 돈으로 2만원 정도 하는 거죠? 여기서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택시가 저를 태우고 가고 2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2만원이면 한국 생각하면 너무 싼 거죠. 드디어 제가 그렇게도 오고 싶어 했던 백색사원 입구입니다. 왓 롱쿤이죠. 차가 앞을 가리네. 왓 롱쿤 앞에 왔습니다. 와, 진짜 이거 예술이다. 예술입니다, 예술. 엄청납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일 거고요. 여기에 상점들이 있네요.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치앙마이, 치앙마이. 연등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 달아났습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와, 예술이다, 예술이야. 너무 이뻐요. 와, 여기 이 건물들도 예쁘게 지어놨어요. 예술가가 이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100바트. 입장료는 100바트. 일로 들어가는 거, 포리너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종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야, 이거 정말 예술이다, 예술이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관광객들이 쫙 서 있죠. 사진 명소인 것 같아요. 사진 명소. 예술이다. 이런 손을 보십시오. 해골도 있고. 지옥에서 열반을 바라는 그런 손들이겠죠? 여기는 지옥을 뜻하는 것 같아요. 지옥. 아, 진짜 예술이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서 쫙 이렇게. 돌아보면. Sorry. 쫙 이렇게 돌아보면.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 이건 해골 보십시오. 아, 여자분. 와, 정말 예술이다. 예술입니다, 이건. 예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쫙 이렇게 돌아보면 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불당 입구에서 쭉 옆으로 돌아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와, 진짜 예술이다, 이거. 이 옆에도 보십시오. 정말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게 이제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도 이렇게 조형을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 야, 이 백색사원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와, 예술이다, 예술이야. 너무 이쁘다. 이제 이게 안에 본당이겠죠? 본당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을 해놨는데, 이쪽, 저는 아까 왼, 본당 왼쪽을 갔고요. 여기는 본당 오른쪽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엄청날 거예요. 이런 예술입니다. 여기에서 쫙 보시면 저 앞쪽에, 아, 예술입니다, 예술. 저쪽은 못 돌아가게 했어요. 여기도 예술입니다. 저 앞에 본당보다는 좀 장식이 덜하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쫙 돌아보면 예술입니다, 예술. 아름답습니다. 엄청납니다. 이쪽으로 이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면 저 앞에 정말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너무 이쁩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작은 연못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요. 자. 여기서 위로 촤 찍어보면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납니다. 그렇게 많이 볼 건 없네요. 2시간도 충분할 것 같아요. 2시간도 길다. 근데 여기 금색 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걸으면서 옆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쭉 걸으면서 와, 예술이야, 예술. 예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백색이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다시 또 앞쪽을 찍어보고 예술입니다, 예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끝쪽에 와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예술이다. 예술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이게 뭐가 위에 천정에 장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길을 걷는데. 와,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 예술이다, 예술. 이 길로 쭉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야, 여기에 이게 달린 게 뭐지? 뭔가를 장식을 해놨는데 이게 기원을 써가지고 철판 같은 데서 적어가지고 달아놓은 것 같아요. 중간에서 쭉 나가면 금색 사원의 일부. 야, 너무 멋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